오늘 시편 54편 말씀은 어제 52편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사울에게 쫓겨 다니면서 고발을 당했던 그런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52편에서는 사울의 신하였던 도엑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했지만은 도엑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이죠. 유대인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고발한 사람은 십 사람은 유다족 속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고발을 했습니다. 우리 매일 성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 이 시편을 읽을 때는 그 가로 안에 있는 거 있죠? 숫자하고 가로 안에 있는 거 그것을 잘 보시면 이 배경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시편이 그런 배경에서 쓰여졌구나. 그러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오늘 시편 54편도 보면 그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니다가 그십 사람한테 도망을 왔는데 그십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다윗이 여기 와 있다 하고 사울에게 이제 고발을 하니까 사울이 이제 쫓아온 거죠. 쫓아와서 포위를 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상 2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숲을 속에 숨어 있는 것까지 이렇게 알려준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이제 자기 동족이니까 믿고 이렇게 그쪽으로 도망을 왔는데 그것을 고발을 해버렸어요. 우리 주변에는 그런 뜻하지 않게 내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바람은 아닌데, 그래도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할까? 그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포위하고 막 공격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하고, 자기를, 사울이 이제 현재 왕이지만은 앞으로 다윗이 자기를 몰아내고 왕이 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없애려고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52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그 배경됐던 그 동네가 한 성읍을 사울이 완전히 도말을 시켜버렸잖아요. 제사장 86명을 죽여버리고 그 제사장이 속해 있는 그 동네 온 성에 남자,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그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것은 그래도 이제 사울의 신하였으니까 이해를 한다 손치더라도 여기는 같은 동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에 피할 길을 다윗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포위 공격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절, 2절, 3절 이렇게 보면은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를 변호해 주세요. 원수들이 나를 포위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사울이 총 공격을 하니까 다윗 한 사람 잡는 거는 일도 아니죠. 숲 속에 숨어 있다는 정보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막 포위해서 잡으려는 순간 신하 한 신하가 와가지고 사울에게 또 다른 보고를 합니다. 왕이요, 지금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우리 본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급하게 보고를 했습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을 한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다 잡은 다윗을 눈앞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필이면 왜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까? 블레셋은 상당히 강한 군대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대적하기에는 상당히 좀 강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오늘날의 그 땅 이름인 팔레스타인, 그 이름이 나왔다고 그러죠. 블레셋이 그만큼 유명한 나라인 거죠. 그 사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사일생 다시 한번 살아난 거죠. 이후에도 계속 되지만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어렵게 하는지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이제 학교 사역을 했었는데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도 미랄 학교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팔은 가난한 나라예요. 아주 어려운 나라인데 힌두교 국가입니다. 힌두교는 원래 그 종교 자체가 사람을 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웬만해서는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종교 그 경전상.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어디 가나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계에 널리 이렇게 노동자로 일하러 가서 이렇게 좀 천대받으면서 살지만은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고 열심히 삽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는 지상 최대의 목표가 다음 생인 거예요. 다음 생에.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동물로 안 태어나는 거. 이것이 최대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뭘로 태어나냐면 한 단계 높은 카스트로 태어나는 거예요. 카스트 알죠? 이 계급 사회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계급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브라만으로 제일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면 이 사람들이 죽으면은 이제 극락에 간다. 예, 그렇게 여기는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맨 밑에 있는 계급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다시 죽으면은 그 다음 계급, 농민 계급, 그 다음에는 무사 계급, 그 다음에 브라만 이렇게 계속 죽었다 태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다음 단계의 높은 계급으로 올라가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환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시대가 변하니까 이 경제 규모가 자꾸 커지고 돈 맛을 알게 된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만들은 원래 고기를 안 먹게 돼 있어요. 채식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고기들 다 먹어요. 여기 와 있는 그 네팔 사람들도 보면은 네팔 교회를 제가 주일날 많이 가는데 매일 닭고기 먹어요. 매일 그 똑같아요. 식단이 밥하고 닭고기 그 뭐라 그러나요? 닭도리탕 그런 건데 매주일 그거 반찬이 그거 하나예요. 브라만들은 원래 고기를 못 먹는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브라만들이 나옵니다. 브라만 카스트. 교회도요. 이 서로 섞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밑에 카스트는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한 거죠. 서로 섞이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 교회도 브라만 목사님이면은 브라만 사람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밑에 수드라 목사님이면 노예 계급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또 그런 차별이 좀 있습니다. 교회도 안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저희 학교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또
또 자녀들 장학금도 주고 해서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시기가 나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조금 온다. 뭐 이것이 이제 핑계예요. 그래서 학교를 정부에다 고발을 해버렸어요. 학교에서 기독교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교장이니까 책임을 지고 이제 감방까지 한번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발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학교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고발을 한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 문화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은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발한다 그러면은 이제 겁을 먹고 사람들이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고발한다 하고 경고했는데 할 땐 해봐라 그랬더니 진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나한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절대 아닌데, 야, 그 사람이 왜 그럴까? 이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죄성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는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도 돈 맛을 알거나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하게 되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시청에서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는데 그 친척이 예전에는 이제 간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넘어왔다. 근데 숨겨줬지 않느냐 하고 막 이제 다그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겁이 나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아, 잘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알지도 못하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막 조사를 하면서 이제 간첩 하나 잡았다. 그래가지고, 승진도 하고 포상도 받고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감옥을 가게 된 거죠. 간첩죄로.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감옥에서 옥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가 있는데 아들, 딸이 있어요. 근데 어린 나이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감옥에 보내고 몇 년 후에 아버지가 이제 그 안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너무 많은 고문을 받아가지고 60년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이제 아버지가 반역자잖아요. 간첩죄를 씌웠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이 따라다니는. 우리나라 예전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연좌제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죄인인데 그 자녀가 그냥 아무 죄 없이 그냥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군대를 가도 이 뭐 비밀 취급이라는 거 있는데 비밀 취급 인가가 안 나오고 전방에 배치됐는데 전방에서 좀 있다 보니까 신원조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방에도 못 가고 후방으로 조금 나와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려고 해도 공무원이 될 수도 없고 사회에 여러 가지 제약을 나쁜 그런 조건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연좌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사람의 고발로 인해서 생겨난 일, 그 자손이 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이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6절에 보면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감사제의 일종인데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자원해서
뭐 서원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고, 감사제는 이제 내가 어떤 것을 받았을 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을 때 드리는 제사, 그게 이제 감사제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을 하잖아요. 또 이제 서원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서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헌금을 많이 하는데 여러 종류가 있죠. 그 중에서 낙헌 제물이 있어요. 낙헌 제물. 이것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드리는 것이죠. 복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낙헌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그 원수 앞에 끌려가게 해서 내가 원수 앞에서 창피를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 해도 드릴 수 있는 헌금, 그게 낙헌제물입니다. 낙헌제물. 하나님은 낙헌제물을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서원제도 있고 감사제도 있고 여러 제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원에서 드리는 이 낙헌제, 이 제물을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삶에 우리 일생 아침 일어나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 날이 좀 쌀쌀해서 아 좀 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여지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낙헌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를 고발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고발한 사람은 고발한 사람이고 자기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아 그래도 믿고 그쪽으로 도망을 왔는데 그 사람이 고발을 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사람에 대해서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보면은 그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부유한 우리가 조건을 내걸 만한 상황이 안 됐죠. 잡히면은 무조건 죽는 상황이니까요. 핍박받아서 쫓겨가야 되고 또 아니면 사자밥이 돼야 되고 아니면은 그 투기꾼들의 그 투기장에서 싸우다가 죽어야 되고 화형당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신앙의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유산을 잘 받들고 있느냐, 그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55장에는 친구에게 배신당한 모습이 나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했다는 것이 제목인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 아들이죠. 아들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아들한테 쫓겨다니게 되죠. 또 하지만 그 압살롬은 나중에 이제 뭐 나무에 걸려가지고 그 다윗의 부하들한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는데 자기 아들한테도 배신 당할 정도로 이렇게 좀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늘 낙헌제를 드렸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그런 다윗을 우리가 오늘 두 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연은 없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이 왜 그때 쳐들어왔을까? 예? 또 그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 왜 고발을 당할까?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고 다윗을 왕 삼기 위해서 훈련하셨던 것처럼 나를 하늘나라 시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훈련해 가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십일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뭐 이렇게 좀 있으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감사헌금을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 한 가지 좀 이렇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하나님을 구걸하는 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자꾸 돈을 걷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우리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것이지 내가 헌금을 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 그것보다는 내가 헌금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십일조든 무슨 헌금이든지 간에 십일조를 하면은 내가 복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 받는 것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교회가 운영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아주 그냥 세계적인 이 업무, 이 임무를 이 교회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임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낙헌제를 드릴 때는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구걸하듯이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을 받았고 후원을 받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후원을 받았습니다. 후원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쓸 것은 또 이렇게 천막을 짚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기 필요를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헌금관을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헌금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빌립보에게는 유럽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시아고 유럽에 있는 가난한 교회가 아주 극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고 그랬거든요. 극한 가난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이 헌금 물질이 쓰일 수 있게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나의 물질을 이것이 우리의 헌금관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환난 때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힘든게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낙헌제의 마음이 있느냐 자원하는 자원제의 마음이 있느냐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